종종 모든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또한 학부형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박소장이 아는 것 다 막이. 저는 이제 박형수입니다. 그래서 수험가에서는 이제 박소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박소장이 아는 것 다 막이,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요런 류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그 부담감도 있죠. 그 다음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전에 이제 제가 이제 요 강의를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험생활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때가 이제 잠깐만 여기 쓰겠습니다. 이제 1차하고 2차, 이제 두 번을 보죠.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근데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2차 시험을 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를. 처음에는 제가 공부하면서 실수하는 게, 내가 아는 거니까 당연히, 뭐 다음에 맞겠지. 근데 실수하는 유형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 내가 생각이 좀 달리하게 된 거죠. 모르는 걸 알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아는 거 틀린다고. 또 근데 야, 내가 생각이 좀 달리하게 된 거죠. 모르는 걸 알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아는 거 틀린다고. 또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함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수를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1차는 많이 붙더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객관식이잖아. 수능이 객관식이죠. 이 강의를 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어차피 이제 대학을 가서 수능을 봅니다. 그럼 객관식인데, 제가 이렇게 그때 계속 젊은 날에 고민하면서 느꼈던 게, 객관식에서요,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걸 느꼈어요. 아, 객관식에서는 객관화가 돼야 되는데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걸 느꼈어요. 아, 객관식에서는 나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는 건 이미 무슨 얘기야? 주관이 들어가는 거지.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몸소 체험한 것들을 수험가의 이제 오프 쪽에서 이거 활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주변의 어떤 격려와 응원에 의해서 이제, 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젊었을 때 정말 피와 땀으로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온라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본인데 두려운 마음도 크죠. 내 강의가,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공개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또한 이게 또한 반응이 어떨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거를 가지면서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가지고, 아, 이러니까는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고해성사 비슷하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 시간은 OT잖아. 그래서 이제 OT 듣고 제가 이제 본 강의가 한 7강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OT 들으면서도 이제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경험할 때는요, 이제 우리 그래도 다 관심사항이, 물론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로 저는 이제 수능의 타켓을 맡아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신유형이라 그러잖아. 신유형. 가끔씩 우리 어떤 거 나와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신유형이라 그러잖아. 신유형. 가끔씩 우리 어떤 거 나와요? 우리 요번에는 뭐 언론에서 가끔 수능 끝나면 그런 얘기 하죠. 새로운 유형으로서 언어에서는 뭐가 있고 수학에서는 영어에서는 뭐 그런 것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고민은 잘 생각을 없어요. 우리 학부형 분들도 신유형이 뭐냐,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신유형이란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지 푸는 문제다. 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형은 결국
사고의 다양화. 이게 전제가 돼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또 우리가 근데 함정을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보다 보면 이제 나 함정을 걸렸다. 우리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난이도 뭐 정답률 10% 20% 그런 문제들 이제 우리가 정답률이 10% 20% 되는 이유들은 여러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저도 이제 문제를 과거 이제 출제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 함정 유발하는 건 결국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건 밑바닥이 뭐야? 자기 주관을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걸 함정 유발하는 건 결국은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건 밑바닥이 뭐야? 자기 주관을 들어가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그걸 함정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신유형 문제도 결국은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접근하는 훈련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수능에서 제가 이제 1등급이나 3등급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실력이. 그러니까 1등급은 단지 반복에 의해서 실수를 줄였다고 봅니다. 수능에서 제가 이제 1등급이나 3등급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실력이. 그러니까 1등급은 단지 반복에 의해서 실수를 줄였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직접 이제 수험생들 아니면 제 강의를 재수하시는 분들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3등급이나 1등급이나 저는요. 수능 문제를 펼쳐줬을 때 어려운 모르는 문제, 낯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실수를 덜 하냐. 또한 1등급 안에서 1등급 하냐, 1등급 상이냐. 그 싸움은 결국 얼마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죠? 결국 무슨 얘기야? 나를 버리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 젊은 시절에 한 15년 정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느꼈던 건 이겁니다. 모든 객관식에서 나를 버려야 된다. 전 욕을 많이 느낍니다. 모든 객관식에서 나를 버려야 된다. 전 욕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이 시간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국어 영어 수업 케이스를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갖다 놓고 이거 나를 버리니까 되더라. 너 함정에 걸렸더라. 이거 자꾸 훈련시키는 시간으로 저는 꾸려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공부 습관 더 나가서 생활 습관 이거 고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렵습니다.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공부 습관 더 나가서 생활 습관 이거 고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렵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더라도 본인이 치열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런 주제로 강의를 펼쳐갈 예정입니다. 제가 그 강의는 전체적으로 한 7강 정도를 진행하고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유료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노하우들을 갖다가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강의를 듣고 나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마 될 겁니다. 그 어차피 이게 다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계속해서 뵙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느꼈던 게 항상 이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 저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수험생들, 학부형들 한번 따라서 참가를 해보십시오. 우리 객관식에서요. 객관식에서 여기서 봐봐. 객관식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으면요. 객관식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으면요. 우리가 세 개 제끼고 두 개 남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세 개 제끼고 두 개가 남아. 그런데 거기서 찍으면 50%가 나와야 돼. 확률이 50%가 안 돼. 누가 이거 통계 냈더라고. 25%래. 하여간 그 정도로 그러더라고.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수험생들, 우리 학부형들께서 과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세 개에서 끼고 두 개 남은 문제만 맞아도 대부분의 그런 문제야. 틀린 문제들은. 지문이 다섯 개 나왔을 때 다 모르는 문제 없어. 3등급 이상 됐을 때. 그러면 세 개에서 끼고 두 개 남았을 때 이거 어떻게 접근하냐. 자,
그러면 세계적 기구 두 개 남았을 때 이거 어떻게 접근하냐. 자, 그거를 예를 들으면서 나를 버리는 어떤 훈련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OT강에 걸맞게. 세계적 기구 두 개 남으면요. 우리 수험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A군과 B양이 있습니다. 뭐 남자여자 이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A군, B군 이래도 되고. 자, A군과 B양이 있어요. A군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딱 두 가지 분류가 있어. 세 개씩 끼고 두 개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가? A군은 체크 딱 해. 체크를 합니다. 하고 어때? 얘기 다음에 보자. 이러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어때? 고민할 시간이 없지. 다음에 한번 보는데 그때도 뭐야? 이거 찍는 거야. 그렇게 가죠. 또 체크만 하다 보니까 체크량이 너무 많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요. 과목별로 체크량이 두 개 이상 되면 안 된다. 이거 계속해서 본 강의에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 습관화 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A군은 어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아, 다음 거 보자. 일단 체크하고 다음 거 봤을 때는 어때? 심리적인 안정감은 있죠. 마치 어때? 심리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심리학적인 분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체크하실 때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 그럼 체크하실 때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 굉장히 이제 내가 마치 이거를 풀었다는 느낌을 갖고 간단 말이야. 편하게. 근데 체크량이 너무 많아.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수능이라는 게 시간이 부족하죠. 대부분. 그 두 번째 왔을 때 순간적으로 체크하고 넘어왔을 때 마음의 안정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찍었대. 두 번째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해. 그럼 보고 찍는 거야. 찍을 때 어떻게 찍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안 되니까 어때? 그 다음부터는 A군이 소설을 씁니다. 짧은 소설을 쓰지. 1번이다 정답이 그러면 자기가 짧은 시간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야 이거 이래서 이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그죠? 합리화를 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야? 함정에 걸리는 거지. 이게 객관식 문제를 내실 때 내시는 분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판단을 저는 하고 낸다고 봅니다. 그 이미 함정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주관이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야. 그 이미 함정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주관이 들어가.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야. B양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우리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체크량이 최소화시키라 그랬어. 두 개 밑에. 난 풀고 갈 거야. 풉니다. 세 개 되게 있고 두 개 남았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B양 유형이 많아. 제가 볼 때는 한 60, 70%는 B양 유형입니다. B양은 이렇게 가지. 세 개 되게 있고 두 개 남았어,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문제가 뭔지는 생각도 안 해. 이제 문제를 잊어버리는 거야. 선지 안에서 본인이 이제 고민합니다. 선지 안에서. 선지 안에서 본인이 이제 고민합니다. 선지 안에서. 고민하면서 어때? 내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배운 것들, 유사한 것들을 머릿속에 끄집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머리가 작동을 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미 문제가 뭔지는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이 두 개만 갖고만 생각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양도 역시 어떻습니까?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씁니다. 또 함정이 넘어가. 아까 제가 OT강이라 그랬어요. OT만 들어도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을 들으면요. 세 개 제끼고 두 개 남았을 때 제가 항상 시그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라. 요거 한 10초 밑으로 가죠.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판단하라는 얘기야. 문제가 어떤 건지. 근데 그게요 굉장히 힘들어. 문제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나를 버리는 훈련이죠.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나를 버리는 훈련이죠. 결국 문제를 다시 한번 읽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객관화시키는 훈련이죠. 응? 이 객관화되는 훈련이죠. 객관화. 그죠? 철저하게 수험생이 내 입장을 버리고 채점자 시각에서 채점자 시각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분석해.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봐봐. 1번, 2번 둘 중에 하나 판단해. 제가 실제로 오프에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확률이 한 80% 정도 나와요. 뭐 100%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확률이 한 80% 정도 나와요. 뭐 100%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채점자 시각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봐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세 개 제끼고 두 개 남아. 둘 중에 하나 권리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OT를 강의 듣는 어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학부형 여러분들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키면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 근데 못 따라해요. 왜 못 따라해요? 이게 너무 어려워. 세 개 제끼고 두 개 남았을 때 문제를 다시 한번 본다는 게 굉장히 수험생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힘든 작업이야. 5초, 10초 뿐이 안 걸리는데. 사고가 일정한 틀에서 가다가 그게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사고가 일정한 틀에서 가다가 그게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 뭐라 습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수능 직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이런 학생들 훈련을 시키면 수능장에서 이게 몸에 안 배니까 처음엔 이렇게 해대. 일단 긴장하고 당황하면 그다음부터 역시 소설 씁니다. 똑같이 A군 B양의 패턴대로 갑니다. 저는 아마 이런 것만 지켜도 꽤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요 생각을 바꾸는 게 문제를 다시 한번 읽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다. 이거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의 루틴이 이게 바꿔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거의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꾸준히 제가 하게끔 만들고 그다음 제 강의를 또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몸에 체화하게 되겠죠.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몸에 체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큰 틀은 제가 이렇습니다. 사실 객관식은요. 객관식이 뭐야? 객관화시키는 거야. 내가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나를 버리자. 나를 버리는 방법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나를 버리는 방법들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강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습관의 변화, 그죠? 이렇게 취하는 어떤 강좌가 될 겁니다. 그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 강의를 어차피 제가는 이제 오프 쪽에서 많은 수험생 데리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 많지는 않겠네. 한 몇몇 수험생들 아주 이제 우수한 수험생 데리고 이런 어떤 훈련을 시키는 어떤 오프 강좌를 이제 하다가 그 이번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저는 그래요. 학생들을 대전제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수험생들에 대한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 전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감 능력. 우리 수험생들에 대한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 전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공감 능력. 야, 너 이런 거 왜 실수해? 내가 알려줬는데 너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학생 알려줬는데 제가 잘 알려줬는데 얘가 아는데 틀렸어요. 저는 그거는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했다고 보죠. 왜 얘가 틀렸을까? 그러면 아니 그럼 배워봤다 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가서 틀리는데 맨날 1등급 나오다 수능 때 3등급 나오고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맨날 1등급 나오다 수능 때 3등급 나고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정시 때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애는요 9월달 모평에서 1등급씩 나왔는데요 이번에 3등급 나왔어요. 언어가 어렵게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긴장을 해가지고 나머지도 후유증이 있었어요. 모든 수험생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착각하면 안다는 게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에서 그대로 나온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더 긴장하고 더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수험생 학부형들께서도 근데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지식의 주입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이거야. 우리가 오답노트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답노트 할 때. 그러니까 모르는 거 갖고 오답노트 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는 알면은 맞죠. 근데 우리가 넘어가는 건 뭐야? 실수하거나 아, 나 문제 잘못 읽어서 그러고 넘어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그 오답노트 안 합니다. 모르는 거는 알면은 맞죠. 근데 우리가 넘어가는 건 뭐야? 실수하거나 아, 나 문제 잘못 읽어서 그러고 넘어가는 거 있죠. 그렇죠? 그 오답도 다 안 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문제 또 잘못 읽고. 사실 그런 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왜 그러면 얘가 문제를 잘못 읽을까? 나는 제대로 읽는데 얘는 왜 잘못 읽을까? 사실 그거는 공감이 돼야지 학생에 대해서. 그 제 강의는 대전제가 제가 수많은 어떤 실수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공감 이런 걸 밑바닥에 깔고 얘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를 버리는 훈련. 얘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를 버리는 훈련. 제가 계속해서 정말 그 수십 년 고민했던 게 이거야.
이걸 버리니까는 되더라고. 근데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서 이걸 버리기 위해선 이걸 바꾸는 훈련. 그래서 제가 강좌 하나하나에 그런 어떤 케이스를 갖고 실전 사례를 갖고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만 듣는다고 향후 우리 수험생이 금방 바뀌는 거 아니겠죠. 본인도 뼈저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 강의를 통해서요, 오프에서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바뀌는 확률이 열에 뭐 3명 정도? 뭐 긴장하면 다시 나타나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화 시키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고3들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더 나가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런 식의 어떤 사고 틀을 갖다가 꾸준히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요 타이틀에 맞게끔 아는 거 다 맞게, 그죠? 실수는 너의 거. 나를 버리는 훈련. 나를 버리는 훈련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객관화시키는 훈련이죠.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나의 생활 습관을 바뀐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은 막지 않을까. 공부 한 만큼 성적이 나오자 이거예요. 근데 공부 한 만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 제 5태강 이후에 본 강의에서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학부형 여러분들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